어떤 연예인 한 분께서 상담을 했는데 네. 귀농에 실패를 하셨어요. 귀농. 연예인인데요? 예, 농사를 지러 갔다가 실패를 하셨는데 저는 농업 기술이 부족해서 실패를 하신 줄 알았더니 일단 농사를 지러 간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남자가 야 가자 이렇게 하고서 집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네. 본인 혼자 다 계획 잡아놓고 아내한테 가자 그럽니다. 그러면 아내는 가기 싫죠. 네. 그렇죠. 한번 시골을 연상해 보세요. 6시 넘어가면 정막 강산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골 생활을 시작해야 되니까 여성분들 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겠죠. 네. 근데 남성분 입장에서는 그 시골 생활 그리고 농촌 이런 것들이 그리워서 가자고 합니다. 근데 막상 갔는데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하냐. 이게 농업 창업이고 농업 기술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일을 하는 건데 농사꾼이 되는 거잖아요. 네. 농사 뭐 쌀밑자 여러분 혹시 아세요? 쌀밑자? 네. 쌀밑자는 열 십자에다가 위에 여덟 팔자 아래 여덟 팔자 그래서 88번 애를 써야 밥 한 톨이 나온다는 게 쌀밑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8번 애를 써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88번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고 부부관계가 너무 안 좋아져서 헤어지어서 아니면 이거를 막 부부관계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정리하자는 하는 데까지 이제 가서 끝기야 저희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주변의 것들을 많이 고려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의해야 되네요. 부부끼리. 맞습니다. 그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아니라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